선생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정해졌어요. 운명적으로. 그땐 회원이 아니라 그냥 한 세상 사람이었어요. 사로잡힌 영혼이랄까. 야, 정신 차려라. 여긴 우리 집사람. 너무 좋아하면 다 들키지 않나요? 미안하다. 기억이 안 나. 어떻게 기억이 안 나세요? 그냥 저 사랑하시면 돼요. 가라. 제 마음도 좀만 생각해 주시고요.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끝까지 즐겨주는 거예요. 그 정말 같지. 그럼 뭐가 정말 같은데요?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좋아할 거야? 저는 잡초 같은 애라서 그런 거 안 따져요. 제발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. 그렇게 말하지 마. 심장은 진작에 모래주머니가 돼버렸는데 남은 60년 사람 없이 사셔야 돼요. 그거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. 아직 안 늦었어요.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포기하려고. 연습하는 중. 연습이 뭐가 필요해. 연습 전혀 없이 계세요. 정신을 못 차리도록 살았나요. 그런데도 아직은 아니야.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살아볼까요.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야. 내대도 보고 싶다. 맨날 먼저 가시니까. 가라고? 그게 사랑이라며. 생각하세요. 뭐야? 제가 버릇될까 봐요. 그래서 이제 나는 네 집을 너라는 애를 감히 사랑한단 말은 못하겠어. 내 떠나도 돼. 집 비워두고 어딜 가요? 여친 코스프레? 여자는 뭐 이 동네에서 옷가게 하는 주인이고 남자는 백반집 대가로. 어디 가냐니까? 들키러! 어쩌다 나한테 와서 할 일을 다 했어. 사랑해줬고 그냥 내 기집애예요. 죽인다. 기집애.